세력지도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세력지도를 이렇게 보면 넥스턴바이오가 이쪽 아래에 있죠. 이쪽 아래에 있고 넥스턴바이오가 또 미래산업도 최근에 뭐 인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산업의 주체는 여기 보시면 뭐 광림인 거. 안녕하세요. 주식호견인 몽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세력지분관계 추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에 이어가지고 이제 뭐 줄기세포 화장품 뭐 이런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테마를 다음 테마를 잡은 것 같은데 오늘은 넥스턴바이오 관련해서 한번 진행하면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턴바이오 오늘 4.1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907억이고 뭐 익숙한 회사죠. 뭐 뒤에 보시면 아실 거고 매출액 보시면은 매출액은 올라왔지만 적자폭이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적자고요. 그죠? 유보율이나 뭐 이런 부분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BPS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원대, 14,000원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주가보다는 높은 상황이지만 한계 기업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정도의 매출액은 나와서 이제 아 흑자전환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니죠. 크게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뭐 주식 병합을 통해 가지고 수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단가도 올려버린 이런 회사입니다. 제가 다이소 종목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이소 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통 주식 수량을 줄여서 조금 어떤 주가를 갖다 움직이는데 원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넥스턴바이오가 CMG제약과 삼성제약 등네 곳으로부터 90억 원의 규모를 투자 유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넥스턴바이오니까 뭐 제약 관련해서 뭐할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래에 보면은 넥스턴바이오는 공작기계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핵심 장비인 CNC 자동선만 전문 업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일단 사업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사업의 연관성이 전혀 없고 이름도 왜 바이오일까?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넥스턴바이오 코로나19 오미크론 치료제 개발 시작했다. 주가 급등. 제가 한계 기업에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때 공통적으로 진행했던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 진입이었습니다. 바이오 제약 진입.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뭐 코로나 회사를 갖다 인수를 하고 너도 나도 코로나 제약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 진단 키트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식 시장에 그거 물려 계신 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름을 갖다가 넥스턴 바이오로 바꾼 거다. 치료제 개발, 아까 사업의 개요에서 보셨지만 싹 사라졌죠. 코로나 19 환자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뭐 요런 40%의 연구 결과가 있다. 넥스턴바이오 자회사 로스비보가 뭐 나스닥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력지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로스비보 요거는 사라졌죠. 뭐 달달한 당뇨 시장에 루키가 떴다. 의미가 없고요. 원래 넥스턴이라는 회사가 요런 식으로 테마를 가져오면서 삼행을 갖다가 넥스턴 바이오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지 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브랜드 네이밍 만드는 거는 무조건 돈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삼성전자에서 다른 걸로 바꾸는 거 그런 식으로 잘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사기치는 사람들이 전국에 이름이 여러 개가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를 드렸는데 뭐이 회사가 사기쳤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그 나스닥 상장 이야기, CBI 그리고 대한그린 파워 이렇게 나와 있죠. 나스닥 엑시큐어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엑시큐어 지분 50%를 갖다 취득을 해가지고 경영권 인수 완료를 했다. CBI, 미국 법인인 CBI USA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스닥 상장사들의 바이오 사업 성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CBI가 뭐 하는 회사죠? 전장 시트,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바이오를 갖다 인수하는 척 하면서 아까 넥스턴 바이오와 똑같이 로스비보였죠? 그런 식으로 회사를 바꾸고 주가 차익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려고 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CBI는 대한그린 파워와 함께 여기에 있었던 키네타라는 회사를 갖다가 동시에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대한그린 파워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아까 얘기했죠? 사명을 바꾸는 이유, 사기를 계속 치기 위해서 대한그린 파워라는 걸 갖다 DGP라는 거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CBI가 DGP를 갖다 인수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급등을 하니까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차익을 엄청나게 봤어요. 실제로 회사가 반환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BI 지배주주인 Growth and Value Development가 움직였다. 이 회사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건데 나중에 한번 따로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전환세제권을 갖다가 발행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90억 정도밖에 발행을 안 했습니다. 표면 이자율 1%에 만기율 3%,
전환가에 9,697원. 그럼 아까 우리가 주가가 얼마였죠?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면은 넥스턴바이오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테마를 갖다가 하나 가져와가지고 띄워버린다면은 전환을 나중에 했을 때 충분히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 90억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환을 하지 않고 그냥 이자율만 받고 돈을 받아버리면 되고, 이 사이에 어떤 테마로 인해서 이 주가가 올라간다면 여기에 대한 차익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움직이는 주체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다. 항상 전환 자체를 전환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 발행 내역 이렇게 있는데, CMG 제약, CMG 제약 요걸로 해가지고 상장사 나올 거고요. GLK 에코트 인버스트, 그 다음에 삼성제약 플래스크.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과거에 플래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진행을 했었죠.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을 갖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돈 90억을 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한번 움직여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력지도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세력지도를 이렇게 보면 넥스턴바이오가 이쪽 아래에 있죠. 이쪽 아래에 있고, 넥스턴바이오가 또 미래산업도 최근에 뭐 인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산업의 주체는 여기 보시면 뭐 광림인 거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베놀딩스나 소니드 요것도 체크를 해놨죠. 이제 연관이 됩니다. 조금 이제 간추려서 세력지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넥스턴바이오가 여기 있는데, 미래산업은 여기 있는 광림에 소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광림이란 과거에 여기 쌍방울을 통해서 쌍방울이 EV 첨단 소재를 갖다가 인수했었고, EV 첨단 소재의 지금 최대 주주가 누구입니까? 넥스턴바이오죠. 그래서 여기가 다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아래를 쭉쭉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IOK가 엠버캐피탈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사를 갖다 인수를 하려고 했었고, 이 엠버캐피탈이 광림과 함께 뭐 제이준코스메틱의 주주가 되었다가, 제이준코스메틱이 가지고 있었던 요 회사가 웨스트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FN 리퍼블릭이 최근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역시나 사명을 바꾸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최근에 제이준 코스메틱에서 최대 주주를 넘긴 곳이 지금 가려서 안 나오는데 여기 있는 베노홀딩스라는 곳입니다. 자, 베노홀딩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타고 들어가자면 베노홀딩스가 여기에 있어요. 베노홀딩스를 실제로 지배를 하는 것은 J&J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고, 거기가 소니드 다물 멀티미디어를 지금 지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세 곳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곳을 지배하고 있고, 다물 멀티미디어는 최근에 고스트, 로보틱스, 여기랑 어떤 뭐또 시너지가 있다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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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보면 젠벡스, 그 다음에 여기 젠벡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제약, 그리고 플래스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있던 GLK 인베스트먼트가 나와 있는데,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젠벡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제약, 플래스크, GLK 인베스트는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베노홀딩스와 아까 이어진 위에서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넥스턴바이오도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아, 요런 라인을 통해 가지고 올라왔구나, 광림이 중간에 끼어 있었구나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세력 지분지도니까 그냥 뭐 세력 관계가 지금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금강원 공시 내역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있었다는 거 충분히 있고, 이 거래가 있었다는 거는 그때 거래를 맺은 사람들이 딱 인연을 끊거나 그렇진 않겠죠. 분명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CLK 에코티 인베스트먼트 검색하면은 이렇게 계열사 젠벡스라고 나와 있죠. 젠벡스 앤 카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CMG 제약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은, 자, 편익가점 작전 세력 개입 의혹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차바이오텍의 자회사 중인 하나인 CMG 제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바이오텍도 정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과거에 콤캐스트와 함께 줄기세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던 회사입니다. 콤캐스트는 여기에 셋톱박스 회사이지만 그 황우석 박사의 그 줄기세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떴고, 지금도 황우석 박사 그 관련된 줄기세포 화장품을 갖다가 영위하고 있는 회사예요. 어쨌든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홈캐스트 주가 조작범인 김아무개 씨와 함께 코스닥 종목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목 가운데 하나가 CMG 제약이다. 스카이 뉴팜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홈캐스트가 투자를 했죠. CSA 코스믹이라는 곳에.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이때 주가 조작에 실형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대로 투자 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홈캐스트도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CSA 코스맥을 갖다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2017년도, 15년도, 요때쯤부터 이미 그거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한번 테마를 접고 다시 한번 지금 10년 후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CSA 코스믹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요거를 그러면은 요세 개는 지금 같은 회사고 요거는 따로 분리 독립된 회사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줄기세포 관련에 있었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를 했던 홈캐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초록뱀의 전신이기 때문에 초록뱀을 통한 라인, 그다음에 광물을 통한 라인, 그다음에 모든 걸 타고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넥스턴 바이오로 들어오는 거는 처음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다음 테마를 갖다가 이용해 먹고 있다. 넥스턴 바이오 아래에 있었던 얘들이 시장에 두각을 냈던 거는 최근에 2차 전지였잖아요. 근데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죠. 리튬 코리아, 뭐 하이드로 리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접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는 겁니다. 홈캐스트가 화장품 제조 업체인 CSA 코스믹이 인수에 나섰다. 홈캐스트와 노마드 2호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250억 규모의 3자재 배당 유상 증자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넥스턴 바이오가 9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탑업인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충분히 여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라는 접점이 CMG 제약을 통해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력주도 이거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전체다가 아니에요. 전체다가 아니고 테마들도 전부 다 지금 2차 전지로 도배가 되어 있지만 다른 테마로 넘어가려는 모습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테마 그룹이 2차 전지 A, B,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중간중간에 바이오들 엮여있는 거 말씀드렸어요. 카나리오 바이오엠, 그 다음에 휴마시스, 그 다음 여기 에이프로젠, 그 다음 여기 비보존 제약 이런 식으로 테마 자체가 전체적인 바이오에서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다시 한번 넘어갔다가 다음 테마로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거래정지 당한 것들은 테마에서 편승하지 못하고 그대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래정지, 상장폐지, 대기 중이란 거 여러분들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종목들 분명히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 있는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위험하시니까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있는 종목들 시세 차익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너지는 종목들이에요. 정보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를 갖다가 높이면 높여졌지 낮춰주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성이 강한 종목이란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넥스턴 바이오 차트부터 보면은 최근에 세력들의 이제 주가를 갖다가 움직이는 모양새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주식병합을 하거나 액면병합을 하면서 유통주식 수량을 갖다가 확 줄여버려요. 유통주식 수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의 가격을 갖다가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전주라는 명예를 갖다가 불명예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유통주가 적으니까 당연히 같은 종목이라도 이제 자금력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뭐 해봤자 907억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면 몇 백억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차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엄청나게 오르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성장 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무슨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신사업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협진. 협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뭔가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상지카일룸을 갖다가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바른전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엘, 이름을 바꾸죠. 테크엘이라고. 테크엘이라고 바꾸면서 이렇게. 여기서 거래정지 당황을 풀리고 나서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기점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테크엘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과거보다는 나아졌다. 강원에너지도 마찬가지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래정지가 됐다가 풀리자마자 여기 구간을 뚫고 신규 사업이 계속 늘어난다는 식으로 2차 전지 사업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테마를 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캐스트나 나머지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도 홈캐스트도 지금 보시면은 영상 찍어 올리고 나서부터 이제 새로운 테마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물려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투기성 자금 몰려서 이렇게 올라왔고 CSA 코스미 역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로 돌려보면은 이건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도 아직까지 여기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90% 이상의 상황. 그 다음에 홈캐스트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캐스트 역시도 뒤로 돌려본다면 말할 거 없겠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잔잔발이 작은 금액 아니면은 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들이라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세력들에게 뭐 편승을 하자 이런 내용은 절대 안할 겁니다. 이거 보나마나 주식 경영이 짧고 그다음에 투기성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실 건데 이런 세력들을 샀다가
수익을 요구간에 수익을 본 사람이면 다행인데 요 정도에서 수익 받다가 너무 올라가길래 다시 한번 들어간 사람들 중에 꼬라박아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거래장지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차트도 우리 너무 많이 볼수 있겠죠? 어디서 볼수 있어요? 에디슨이 스마트 솔루션 이런 것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샀는데 거래장지 당하고 그다음에 이노시스 뭐 이런 것들 똑같잖아요. 그죠? 패턴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것들 분석하시는 거 보시고 신뢰가 가신다면 이 가디언즈 멤버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그 영상에 유니슨과 프로텍 올려드린 영상에서 프로텍이 4월 달에 가디언즈가 추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디언즈가 요 구간대에서 26,000원에서 투자를 했는데 뭐몇 개월 안 됐어요. 4월달이라고 할게요. 여기 뒤에 4월달에서부터 한 2개월 참고 나서 지금 현재 추천가에서 거의 80% 이상 상승한 모습, 50%, 80% 상승을 했어요. 이 가디언즈 멤버십 같이 이렇게 아래에서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산다고 하면은, 그리고 왜 보유해야 되는지 안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불안할 일이 없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확정 수익인 거고, 목표가가 10%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수수료는 종목당 5만 원이다. 그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진다고 하면은 점점 이거는 누적 수익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엄청 좋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폼캐스트 같은 것들. 폼캐스트 같은 것도 이거 지금 사가지고 위에 물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 뭐더 올라갈 수 있어. 전고점 뚫겠지라고 얘기해가지고, 전고점 여기 보니까 이까진 가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물린 사람들에게 전고점은 한없이 먼 곳이에요. 500%가 올라가 있으니까, 500%가. 이런 종목들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이런 종목들 버틸 수가 없겠죠.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카나리아 바이오. 뭐 이런 것들도. 원래의 가치는 여긴 거예요. 이건 우회상장의 우회상장인 거잖아요. 여기 올라가서 투기성 자금을 붙어가지고 여기 올라갔다. 그래, 올라간 건 좋아. 근데 뭐 10만원 간다 그래가지고 5만원에 산 사람들. 이만큼 빠졌을 때, 반토막 이상 났을 때 이거 손절하는 거면 얼마일 것 같아요? 최소 500에서 5천입니다. 그러면은 가디언즈 멤버 종목 100종목이나 1000종목을 살수 있는 건데, 결과치가 어떻겠어요? 동일한 기간에 건강 잃고, 이거는 건강 잃고, 돈 잃고, 다 잃는 거고, 가디언즈 멤버십은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든 안심 다 시켜드리고,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AS 다 해드리는 거니까, 문제가 될게 전혀 없죠. 같은 돈이더라도, 큰돈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 투자하지 마시고, 가디언즈 멤버십 여기에다가, 술 한잔 산다 생각하시고, 연락 한번 해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종목들로,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절대 베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순간에 가정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힘드신 분들도 저에게 한번 연락 주시고 신규로 하실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 투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시간에 투자되시는 분들은 가디언즈 멤버십 여기 아래로 연락 한번 꼭 주시기 바래요.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드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진실되게 추천을 드리는 문경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